안녕하세요. 강미연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다가오면서 주류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이런 여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짤 보시면요, 지금 공화당이 들고 있는 카드, 민주당이 들고 있는 카드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들고 있는 카드가 여기 포테이터스라고 해서 포터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포터스 대신에 포테이터스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핵 전쟁 가능성, border, 국경 문제, 범죄, inflation. 그래서 카드가 AAAKK 뭐 이 정도 카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들고 있는 카드는 여기 보시면 뭐 낙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뭐 이런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racism 이런 카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해리스 폴 보시면 하원에서 공화당이 231석 될 거다. 민주당이 204석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49석으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49대 47 이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펜이라고 해리스 폴 체어맨이고요. 이 사람은 클린턴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는 한데 지금 12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전투표, 얼리 보팅이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민주당 투표율이 높다 라고 하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공화당보다 민주당 이 얼리 보팅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리 보팅 이 기간을 보면 조지아에서는 11월 4일까지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 그래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 공화당이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One person, one vote, one day. 한 사람이 한 표만 하루에 하자. 그래서 사전투표 하더라도 2, 3일만 하자.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선거 기간이 길수록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투표, early voting 비율이 늘어날수록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꾸 보도하는 것이 좀 불안하죠. 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왜 사전투표 비율이 늘어나면 민주당에 유리한지 설명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려나온다는 근거도 없고, 또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출구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아닌가는 거죠. 출구조사 결과도 자료 없습니다. MSNBC, CNN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조지아주의 첫날 early voting을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CNN에서는 자 18일날 사전투표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 30분 이상 대기하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조지아주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17일 현지 시간이죠. 첫날에 13만 명 이상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13만 명 이상이죠. In-person ballot early voting입니다. 2018년에는 7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중간선거보다 이번에 5만 명 이상, 하루를 따졌을 때 5만 명 이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early voting 진행 중인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한 2020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 첫날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는 훨씬 많지만 2020년 미국 대선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early voting 투표소 투표에다가 부재자 투표까지 더하면 사전투표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조지아주인데요. 조지아주가 이제 선거법 개정 이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경선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주가 조지아주입니다.
지금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인데 50대 50으로 양분돼 있죠. 이번에 35명을 새로 뽑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각각 뭐 49석을 확보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 공화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지아주, 네바다주 이런 주들의 결과에 따라서 상원 다수당이 결정될 거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라파엘 워너이라고 이 사람이 민주당입니다.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 46%로 돼 있고 이 워커라는 사람은 공화당인데 43%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뒤집힌 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조지아주는 주지사 선거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브라이언 캠프죠. 브라이언 캠프. 공화당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2020년 대선 때는 이 브라이언 캠프가 라이노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이고요. 뉴욕도 주지사 선거에서 지금 엇갈린 전망 나오고 있는데 뉴욕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커 민주당이 50%, 젤딘 공화당이 46%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뉴욕도 인디펜던트 보터 당적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 젤딘이 57%이고 호커 37%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 첫 번째가 크라임입니다. 그 범죄. 뉴욕의 범죄가 너무 심하죠. 크라임 1등 28%, 인플레이션 20%입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 이건 14%. 낙태는 아예 이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범죄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젤딘, 이 사람, 공화당 후보, 그리고 이 호커, 민주당 후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계속 early voting, 이 조기 투표에서는 민주당 참여율이 높다. 이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가 플로리다대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사전투표 여기도 200만 명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선거 조기 투표율이 다른 선거 때보다 훨씬 높았는데 2018년 중간선거보다도 높았다. 선거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하고요. 2018년은 19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중간선거 투표율이었다.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이번 선거다. 라는 거죠. 12개 주에서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고 전국 주립의회에 따르면 조기 투표 기간은 선거일에서 4일 전부터 45일 전 이내로 평균 투표 기간은 19일입니다. 평균 투표 기간이 19일. 그래서 공화당이 미국 대선 때 줄이자. 왜 이렇게 오래 선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레드웨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파도 모양을 그려놨잖아요. 붉은 물결이 올 거다. 공화당이 압승할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C 뉴스가 유권자 자료를 인용한 걸 보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전국 유권자 비율은 8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사전 투표를 이용한 유권자 비율은 5.8%에서 17%로 늘었어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 비율이 5%에서 17%로 늘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달성했죠. 선거 당일보다 사전 투표한 인원이 더 많은 첫 선거가 2020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제 조기 투표 비율 늘어날수록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같이 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1등으로 나온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예요. 59% 1등 메인스트림 미디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류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 행사에 가서 자,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수당이 되면 낙태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 연설을 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거의 다니지 않아요.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지원 연설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 왜? 바이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와서 내 캠페인에서 연설, 지원 연설 해주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테드 크루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일할 게 없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다니면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여론조사 여기 보시면 같은 뉴욕타임스 조사인데요. 유권자들이 가장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뭐냐. 1등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89%. 그리고 2등이 범죄예요. 낙태는 저 밑에 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이거보다 더 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아 민주당 낙태권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잘 안 먹힐 것 같다라는 건데요. 사전투표가 이렇게 계속 오래되고 사전투표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화당 압승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